내가 근무할 곳은 광주의 한 주간보호센터. 이곳은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되는데요.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턴 저도 여기서 일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역할을 주시면 오늘 제가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제 어르신들 오면 먼저 온도 측정하고, 아, 여기 온도 재고, 네. 여기 이름 적고, 아, 네네. 네, 이렇게 드리네. 주간보호센터의 하루는 센터에 나오는 어르신들을 맞이하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맡게 된 첫 임무. 어르신들의 실내화를 찾아드리는 단순한 업무였는데 성함은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건지. 괜히 문 앞에서 방해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성함이 다 엄청 비슷하시더라고요. 나금예 네. 어르신이랑 또 금예 어르신 또 네. 계시고 정자 어르신 정자 어르신인데 영자 어르신들도 많고 아. 네, 성이 성만 다르지 여러분이에요. 네. 어르신들이 모두 자리에 앉으면 아침 조회가 시작됩니다. 바닥을 위해서 또 우리가 스트레이트로 시작해 봅시다. 자. 자, 어르신이 많다 보니 출석을 두 번씩 부르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 조회도 마무리되나 했는데 제가 뒷자리 보셔서 드릴게요. 네, 뒷자리 우리 황신록 선생님 앞으로 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르신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얼떨결에 불려나가 하트도 날렸는데 아직도 참 어색하네요. 저는 피디님이라 해서 이제 저렇게 젊은 선생님이 오실 줄 몰랐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없을 텐데, 힘드실 텐데, 잠 못 주무실 텐데 한. 모자 저기다 넣어드릴까요? 네. 아침 조회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오전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모자 계속 쓰고 계실 거예요? 모자랑 외투 넣어놓을까요? 모자 외투? 모자. 이분은 안 벗으세요? 안 벗으세요? 어르신 잡을 때 이렇게 해갖고 네. 바지춤을? 응. 응. 이렇게 잡아요. 네, 알겠어요. 여기 뒤축을 이렇게 잡아서? 네, 네. 뒤축 잡아야지. 안 넘어지시면. 안정감이 또 있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 하면 또 팔 또. 어르신 부축하는 법도 배워봤는데. 이거 왜 그려? 죄송해요. 실제로 해보니까 마음처럼 되지가 않네요. 뭘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오전 일과는 물리치료와 재활운동. 기구의 도움을 받아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을 보조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어르신들보다 내가 더 운동하는 느낌. 진짜 살 빠지겠네요. 여기 다이어트 캠프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중에는 잦은 실금으로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센터에서 그럼 어르신 한 번당 몇 번씩 걸으세요? 보통은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인데 여기 언니 같은 경우는 횟수가 많아요. 두 시간 한 번씩 가, 이 언니는 같은 경우는. 내일도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 그래! 말도 안 되게 돼. 베테랑 선생님들에게도 화장실 케어는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많이 놀라고 그랬어요. 저 한 어르신이 화장실 케어 중에 가서 보니까 항문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그런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제가 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들었었어요.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센터 곳곳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나서야 오전 일과가 끝났습니다. 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배고파요. 저 너무 배고파요. 선생님 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반찬 같은 거 부족하다 하면은 갖다 드리고 이제 저희 영순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여기 나금 어르신 같은 경우 요새 원래 잘 드셨는데 요새 조금 소화력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덜 드릴게요. 선생님 어르신은 한 분 한 분 식사량을 다 알고 지금 하세요. 네. 어르신들의 특성을 꼼꼼히 파악해서 맞춤 케어를 하는 선생님들. 저는 어르신들 이름 외우기도 힘들었는데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하루 반나절도 안 간 것 같은데요, 아직? 그죠.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난처음에 무서워했는데 바로. 저도 사실은 학기 전에 좀 겁먹었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 대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인사 시켜가지고 앞에서 막 까보니까 좀 편해지던데요. 개면을 해야 돼요. 저 토요일까지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네, 조금. 네.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첫날인데 네. 너무 잘한 거지. 첫날인데 잘한 거죠. 선생님들 칭찬에 힘입어 오후 일과도 시작.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선생님 하시고. 그래, 그러면 가발 가시죠. 아직 엉덩이 입지 말고. 응, 엉덩이 입으면 어르신들이 그래, 그래 그거 집중하느라고. 엉덩이 나중에 가발 가시고. 일단은 가발 먼저 쓰고. 지금 해요? 예뻐요? 갑자기 받아 쓴 가발과 안경. 오후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공을 많이 갖고 와서 공 누가 주시라고? 주실 사람 셌어요, 여기 봐봐. 주실 사람 셌어. 그래서 오늘은 사랑팀과 행복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준비! 시작!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춤을 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야 어르신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처음 나는 내가 아니다. 나를 내려놓자. 내려놓자라는 생각만 하고. 어르신들을 맞이하며 시작한 하루. 선생님 뭐예요? 네. 저 어제 노래하는 거 보고 배신감 들었죠. 왜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몸을 잘할 때 막 그냥 몸을 아무 이렇게 막 흔든 걸 좀 보다가 막 그렇게 빠르면 하니까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저도 끝에 가서 노래 못 불렀어요. 네. 막 그냥 몸만 했고 어르신들 즐겁게 해드린 거니까. 좋은 거 같은데요, 저는. 나와 같은 날 첫 출근을 한 내 동기 김인석 선생님. 네,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고 있는 김인석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부터 출근을 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처음 뵙는 거긴 하지만 진짜 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 오늘 어떻게 지낼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하고 그랬습니다. 네. 빨간모자 김수님. 빨간모자 김수님. 아, 그럼 외우고 있어요. 빨간모자 김수님. 한 몇 퍼센트 외운 것 같아요, 어르신들? 아니, 여자분들은, 아... 여자 어르신들은 아직 많이 못 외웠어요. 저는 남자 어르신들. 아무래도? 네. 처음이라 정신없이 헤매는 인석쌤을 보면 왠지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괜히 의지가 되고 마음이 놓였는데. 머리? 무슨 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하나씩 하나씩. 역시 어르신들을 대하는 일은 쉽지가 않네요. 36.3. 여기, 여기. 뭐, 문 한번 하실까? 정신없는 오전을 보내는 중에 갑자기 한 어르신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네. 여기를 온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누닷없이 나보고 막 따라오더라고. 누닷없이 와가지고. 그래서 나 뭔 뜻인지를 몰랐어 지금. 그러니까 네 얘기는 내가 여기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어냥 말이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은주 어르신, 아까 나랑 같이 왔잖아요. 어디를 가져와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까 전에
여가 있으면은 좀 더 온다 그랬어요. 거짓말인데? 아니요, 여가. 그런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달도 없어서. 아니 사모님 전화번호가 내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지. 네.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게요. 예, 그러지. 처음이라 어설픈 나와는 다르게 차분하게 대처하는 선배 요양보호사 선생님. 역시 베테랑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사모님. 응. 어, 나한테 무조건 와서 무슨 뭐 돈 내라 뭐더라 그러니 이러라고 그러겠어. 여기 와서 보니까 상상 외의 지금 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 집에서 내 아버지 모시고 와. 그러면은 여기서 헛짓거리는 잘못 고발해 놓을게. 들어가. 예, 들어가. 알았어. 자, 들어가시오. 예, 요거 신발 신고, 요거 신고 가야지. 요거 신고 가시게. 진정 되시고, 어떻게 진정하셨대요? 사모님이랑 통화했어요. 어. 사모님이랑 통화하셨죠? 예? 사모님이랑 통화하셨죠? 뭔 통화를 해요? 언제 잊어버리셔? 뭔 통화를 해요? 아까 분명히 사모님이랑 통화한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시죠? 면접 어르신이랑 대화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많이 없죠. 아, 저럴 때 어떻게 해요? 전혀 막 여기 온 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계시죠. 근데 선생님들 확실히 다르네요. 어르신들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던 순간,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르신들을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님께서 아침에 제가 성형을 갔더니 보호자님께서 머리를 커트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모시고 미용실에 함께 방문했어요. 너무 편안하신가 보다. 믿고 맡기는 네, 이렇게 서비스 해드리면 그냥 일상에 다니실 때도 좀 어려워하시는 어르신 보면 좀 도와드리는 마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주위에 그 어르신 보행기라고 이렇게 유모차 막처럼 생기 이렇게 밀고 다니셔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간간히 계세요. 이 언덕길 같은 거 힘드시니까 이렇게 손 맞잡아드리고 한 번도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어려움 겪는 거를 저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누군가에겐 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돌아온 센터. 어르신 어디서 모셔와야 돼요? 저기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네네. 저쪽도. 아, 저쪽도. 오후 프로그램을 위해 어르신들을 모셔와야 하는데. 어르신 저기 앞에 앉을까요? 응? 저기 앞에 게임하러 앉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갈 거야. 갈 거예요? 화장실 네, 먼저 왔어. 갔다가? 예. 네. 아, 네네. 어르신 저기 게임하러 갈까요? 여기 계실 거예요? 어르신 저기 게임하러 저기 앉을까요? 안 가실 거예요? 그렇죠. 어? 게임하러 안 가실 거예요? 못해.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Nope. 다 안 가신다는데요? 어르신 저희 게임하러 갈까요? 게임하러 앉으러 갈까요? 뭐요? 게임하러 갈까요? 화장실? 네. 앉아 한 거. 다 안 가신다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 안 가. 다시 선생님한테 얘기하러. 이번에도 결국 베테랑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 계시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이가 몇이야 내가? 18세. 낭낭 18세. 내가 18세라고 하면 굳이 말하게도 자청해서 나가고. 오, 18세다 하고 20세다. 어르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시끄러워서 하지 말고요. 젊은 총각. 젊은 총각? 어르신이 총각이랍니다. 오늘 기분 짱. 어, 기분 짱이야. 대열신. 오늘 기분 좋아 보네. 누가 총각이라 해주겠어. 아, 오늘
역시 베테랑 선생님이 나서자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지? 저 앞쪽에 가서 앉을까요? 네. 이쪽으로. 보이시죠? 네. 땀나고. 아이고, 어르신들이 제가 말한다고 안 움직여주시네요. 아, 그렇죠. 선생님 말은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 또 혼났어.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가 잘해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원래 신입이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고. 언젠가는 베테랑이 되겠죠? 정상이야. 오늘은 베테랑 선생님과 송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송영이라는 게 뭐예요? 어르신들을 태우고 오고 모시다 드리는 거 집에까지. 아. 집에서 모시고 오고. 그럼 이렇게 모시러 가면은 다 나와 계세요? 아니요, 아니면? 집에까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두 분은 집에까지 모시러 가고 한 네. 분은 휠체어가 그 지하 주차장에 네. 계셔. 요양원과 달리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돌봄을 받는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일과는 어르신을 댁에서 안전하게 모셔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요 지금 처음 가시는 분은 네. 짐이가 조금 있으셔요. 네. 그 혹시 아실랑가 최동모 어르신 네, 네, 네. 좀 귀엽잖아요. 어제 근데, 저랑 머리 자르러 가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그분이 막 집을 나와가지고 막 헤매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그게 지금 잠금 장치가 돼 있을 거예요. 첫 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그래서 네. 집 안까지 네. 가서 모시고 오는 거군요. 네. 치매로 자주 배회 증상을 보인다는 어르신을 모시러 갔습니다. 아, 지금 잠궈져 있죠, 이 밖에가. 못 나오시대. 어르신이 이렇게 막 열어놓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동호 어르신.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옷도 안 입으셨네요. 지금 오줌 쌌어요? 이뻐, 합시다. 마스크 쓰시고. 이쁜 선생님이 마스크 쓰셨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는 베테랑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다 했어요. 여기 불 다 껐어요. 불 다 끄고. 냄비도 다 껐어요. 다 했어요. 갑시다. 아, 여기는 쥐가 있어. 또 쥐가 영화생인데. 쥐? 땀 다 잡았어. 쥐 잡았어. 이 정도면 오늘 수월한 편이에요. 네, 이 정도면 수월한 거죠. 매일 아침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요양보호사들의 바람은 하나뿐. 오늘도 무사히 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뭘 사태했지 너? 정상 치고 봐. 항상 정상이야. 항상 정상이에요. 건강하시네요. 네. 어르신 요거 가지고 가세요. 요거. 핸드폰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한 어르신. 핸드폰 오늘 들고 오셨어요? 그럼 아까까지 들었는데. 핸드폰 무슨 색이에요? 검정. 검정색? 큰 거.
집어갔을 때는. 누가 집어갔어요? 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향순 어르신 제가 핸드폰 찾아드릴게요. 네. 네. 여기다가 제가 봤거든요. 향순 어르신이 핸드폰을 잃어버리셨대요. 누구요? 향순 어르신. 까만 거. 네, 까만 핸드폰이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전화하고 계세요. 결국 센터에 모든 선생님이 나서서 어르신의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서 나간 적 없잖아. 아니, 물리치러 없어요. 어르신, 여기 주머니도 없어요? 없잖아. 남의 핸드폰 왜 가지고? 아니, 어디 흘렸을 거예요. 나 찾아볼게. 내 핸드폰 좀 찾아보세요. 전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와볼까요? 저한테. 어디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찾았어. 외투? 재담선 어르신 옷인데 네. 이 속에다가 넣어놓고. 아. 어르신들이. 옷은 어디 있었어요? 네, 뭐, 네? 저쪽에 있었어요. 아. 어르신들이. 옷장에가 있겠지. 아. 침대가 있어서. 금방 여기다 놔둔지를 몰랐는데. 찾으셨네. 찾으셨어. 야, 코참이야. 설에다 뽕빵 부릴게. 내가 여기 코참이야. 나 여기 코참이야. 코참이라고. 내가 여기 8년이 넘어. 여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하지 마. 말하지 마요? 네. 나도 80 하나예요. 80 하나예요? 네. 아. 다들 내 나이 안 봐요. 어쩐지 젊어 보이시더라. 오늘은 뭐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봤어요.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보셨어요?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문 앞에도 안 다녔어. 어르신 실례지만 지금 몇 살이세요? 90 너희. 내가 15살에 해방됐어. 나보다는 10살 더 먹었네. 그러면 나보다는 10살 더 먹었네. 나도 고참이었어. 나는 고참이야. 믿지 마. 잘 해봅시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내가 여기 고참이야. 네. 여기 지금 8년이 넘었어. 네, 잘 부탁드려요. 센터 생활에 조금 익숙해지자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잘 쉬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뭐요? 이거요? 사진 찍고 있어요. 사진 찍고 있어? 네. 그 중에서도 일찍이 치매가 나타나 젊은 나이에 센터로 오신 분들에게 유독 마음이 쓰였어요. 올해로 만 60세. 옥경 어르신은 우리 엄마와 비슷한 점도 참 많았습니다. 중학교 사회선생님이세요. 아, 진짜요? 저희 어머니도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연배이실 것 같은데. 지금 52? 52요? 네. 옥경이 52예요? 어. 그렇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황, 신록, 실록. 와, 이름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안 잊어먹겠다. 네. 황, 선생님들이 많이 안 불렀죠? 아니야. 이름이 너무 어렵다. 황신로 이러고. 유독 제 이름을 많이 물어봐서 열심히 대답해드렸는데. 어렵게 지었어. 근데 목자가 사슴녹자예요? 맞아요. 근데 사슴처럼 사라고 사슴녹자를 붙여줬어요? 저 이름 기억하시죠? 그럼요. 뭐였죠? 녹산? 황녹산? 황신록. 아. 소시적 치과의사였다던 강숙 어르신. 아직 나랑 가야 나랑 아직 차 안 왔어요.
안녕하세요. 원래 이뻐요. 거단성이에요, 거단성이. 감사합니다. 그 사진 보면 꽃보다 더 이쁘다. 감사합니다. 나는 엄마 처음 봤을 때 꽃인 줄 알았다. 근데 나 이런 거 한 거 보면서 사진 본 게 엄마 꽃보다 더 이쁘더라. 꽃보다 아름다워. 엄마를 이렇게 이쁘냐. 볼 때마다 이쁘다고 칭찬해주던 봉현 어르신. 우리 아들이 더 이쁘네. 그리고 올해로 9년째. 젊은 나이에 치매를 겪으며 말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어르신. 간혹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서 베테랑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애를 먹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쁜 언니가 왜 그러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날씨가 굳어서? 치매 어르신의 기분은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오늘도 체조로 시작한 하루. 굳은 날씨 탓인지 어르신의 심기가 영 불편해 보이는데. 자, 제 어디로 모시라? 제 자, 배꼽이 쑥 들어보셔야 돼. 갑자기 돌변한 어르신을 보고 놀란 저와는 다르게 베테랑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담담한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아까 어르신이 이렇게 때리고 말 안 들으실 때 어느 분한테 이렇게 연계해 주신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인데요. 그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조금 진정이 되세요. 네. 그리고 잘 웃어줘요. 근데 평소에 저희도 좋아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생님이 좋아. 하다가 안 되면 네. 남자 선생님이 네. 그렇게 하시면 진정되고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또 좀 있으면 이제 보세요. 이따가 한 몇 분 지나갖고 저하고 또 다시 웃고 이렇게 막 할 건데요. 아. 네. 일단 요양보호사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 항상 저희가 찌푸리면 안 되잖아요. 모두 다 몸이 어느 쪽에는 질병을 안고 계시고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인상 쓰고 있고 막 시무룩해 있고 그런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더 다운되지 않을까. 잠시 후. 이렇게 춤도 춰주시는 거예요? 저도 100가지를 다 하는데 웃으셔야 돼. 얼굴을 맞은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신나게 춤을 추는 베테랑 선생님. 선생님은 막 춤이 막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저 얼굴을 우리 봉현이 씨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저를 유발하는지. 나는 선생님 처음 볼 때 꽃인 줄 알았어요. 이 산세 보기 꽃보다 더 이쁘더라고. 어르신들께서 모두 웃음을 주셨지만 선생님이 봉현만은 얼마나 기운이 잘 노르시나. 선생님만 같이 그때 한번 이제 균이 있어 나왔잖아요. 균. 균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어. 전라도 말로 균이 있단 말은 네. 귀엽단 말이에요. 귀엽다고요? 이분들 덕분에, 이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하루 종일 엔돌핀 받고 웃고 가잖아요. 그럼 피곤한 줄 잊어버려요. 저희도 그래요. 시계 쳐다보고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잘 가고. 그래서 아까도 개의치 않는다고 네, 해서. 저는 절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매일이 다 즐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으로 이렇게 어르신들 대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도 아 오늘 하루 잘 살고 왔다, 생활 잘하고 왔다, 어르신들께서 별탈 없이 잘 지내주셨다. 그게 저의 생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또 쉽게 못하는 게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게 저는 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이제 춤을 또 추면 어른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매일 1분 1초 달라지는 어르신들 옆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의지하는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난 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발
기압돼서 좀 시원해요? 네. 시원하니 좋죠. 발도 찍어요. 발도 찍고 얼굴도 찍고. 아이고 좋네. 근데 엄마 천천히 볼게요. 엄마들이 꽃보다 더 예쁘다. 당연하지. 엄마들이 얼마나 예쁜데. 그놈은 그놈은 저기 맨 한 달 전이라 그놈은 저기 뺏겨. 나도 매일 매일 예쁘다고 하면 좋은데요. 얼마나 예쁘냐. 꽃보다 더 예쁘대. 엄마는 꽃보다 더 예쁘다. 네, 선생님도 그러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니, 자유로 앉아. 진짜 기분 좋네. 진짜? 진짜 좋아. 좋아하시니까 나도 기분 최고다.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제 기분도 절로 좋아집니다.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해요, 근데? 사랑합니다. 여기 뒷주머니에 있는 하트까지 꺼내갖고 저기 주머니에 있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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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실게요, 어르신. 하트! 하셨어요. 우와! 재밌죠? 재밌다. 누가 크림 만들어 볼까? 네.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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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진짜 크다. 언제나. 언제나. 와, 언제 와봐. 그리고 어르신들 모임에 빠질 수 없는 이 시간. 우리 같은 집을 짓고 말아 삐라 삐라 사랑하는 우리들과 300년 살고. 꽃보다 더 이쁜 어머니들 항상 항상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알라뷰. 주간 보호센터에 2년째 다니고 있는 박옥경입니다. 애모. 네, 애모. 애모 한번 불러보겠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사도 생각 안 나거든요. 같이 해줄게요. 네, 같이 불러주세요. 네. 대학가요제에 나갔을 정도로 노래를 좋아했다는 옥경 어르신. 희미해지는 기억 속에 간직했던 노래를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발에 엄청 자신이 있어요, 제가. 발이 되게 예쁘세요. 네. 아이고. 됐어요? 발을, 얼굴보다 발을 더 찍어주세요. 꽃잎이 왔네. 왜 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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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텔레비에 나와? 어디 텔레비야? 네. EBS. 내가 들었다. EBS. 그리고 그곳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려는 어르신들. 이거 사진 보고 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사진 찍어놓은 거 여기 어제. 당신